이거 식사하면서 한잔 하려고 준비시켰어요. 자, 잔 받으세요. 저는 그 막걸리는 잘 못합니다만. 아, 그래요? 아, 하기야 뭐 막걸리 아무나 마시는 게 아니지. 아, 그거 제가 한잔 따로 올리겠습니다. 그래. 아, 내가 사범학교 다닐 때 말이오. 그때 일본 교장놈하고 싸우느라고 울분이 쌓였었어. 그땐 막걸리 바켓으로 받아놓고 마셨었지. 안주도 없었어요. 그저 배추를 된장에 찍어서 어적어적 씹어 먹으면 그게 그만이었었는데. 아, 지철아, 가서 배추하고 된장 좀 가져와라. 예, 가까 금방 대령하겠습니다. 아, 예, 됐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소. 아, 지, 그게 아니십니다. 아, 혁명을 하고 나서 한국은행을 가봤는데 거기에 얼마가 들어있었는지 아시오? 국고가 2억 7천만 달러가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38만 달러밖에 안 남았어요. 그것도 뭐 만기 상환금이다 뭐다 해서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 돈 여기저기 빚 갚고 공장 짓는 데 다 줬어요. 그렇게 모조리 쏟아붓다 보니까 바닥이 난 거예요. 거기에다 농사까지 흉년이에요. 이번에 일본에서 청구권을 받아내지 못하면 국가 파산이요. 아, 제가 한 잔. 경제 개발이 시작됐습니다. 곧 숨통이 트이겠지요. 그럴까요? 예. 아, 김 부장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카카 바꿔 올리겠습니다. 카카, 일본에서 김종필 부장 전화합니다. 종필이가? 예. 어, 어떻게 됐어? 카카, 기뻐해 주십시오. 방금 청구권 문제를 타결지었습니다. 아이, 그거 정말이야? 예, 카카. 우리의 요구대로 됐습니다. 어, 그래. 수고했어. 정말 수고했어. 어, 정필이 고생 많았어. 빨리 들어와, 빨리. 지금 몇 가지 세부적인 일이 남아있습니다. 마무리하고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 알았어. 그래. 지금 대일 청구권 문제가 방금 해결이 됐답니다. 아, 이거. 야야, 진짜라. 여기 자 술 한 잔 따르라. 이렇게 오늘 같은 날 이거 술 먹어야지. 자. 아, 보세요. 기다리시. 가까. 이후락 직장 전화입니다. 아, 이거 오늘은 무슨 전화가 이렇게 자주 오는 거야? 줘봐. 아, 이 실장. 무슨 일이요? 카카, 막 기뻐하십시오. 방금 미국에 있는 벤프리트 장군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벤프리트 장군이? 예, 카카. 막 벤프리트 장군이 미국 기업인들을 데리고 한국에 오겠답니다. 막 투자단이 오는 겁니다, 카카. 아이, 벤프리트 장군이 투자단을 이끌고 와? 아, 어. 어, 그래, 알았어. 그래. 아, 이거. 오늘은 아주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 무슨 얘기입니까?
투자단이라니. 아, 전에 미 8군 사령관으로 있다 미국으로 돌아간 벤프리트 장군 말이오. 나하고는 친분이 아주 두터운 사이였지.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 출신 기업인들을 20명이나 넘게 데리고 온다는 겁니다. 그 울산공단에 투자할 기업들을 이끌고 말이에요. 그 말이 사실입니까? 예. 이거 오늘 걱정했던 두 가지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는군요. 참. 자, 이거 오늘은 좀 술 한잔 마셔야겠어. 자, 따라 봐. 이거 오늘 같은 날 술을 마셔야지. 아, 참. 그 화폐 개혁이라는 거 말이에요. 그거 정말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아, 그 화폐 개혁은 군사 혁명보다 더 큰 충격을 국민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의도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도 막 그거는 안 됩니다. 막 상당한 역효과가 날 겁니다, 각하. 그 참 안 된다. 안 된다.